먼저 이제 프리뷰 4에 대한 리뷰인데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을 하시고 올려준 리뷰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하는 스타일대로 장점과 단점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뷰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감사 영상을 찍고 그리고 감사 영상과 함께 앞으로의 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에 대한 감사 영상일까요? 네, 프리뷰 4와 프리뷰 7에 대한 감사 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성원을 해주시고 너무 좋게 평가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덕분에 사실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준비한 수량이 다 돈이 났습니다. 그 부분이 참 아쉽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생각했으면 조금 더 많이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일단은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하지만 오늘은 이제 감사 영상이니까 감사 영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청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추가 물량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사실 살짝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진짜 좋게 평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프리뷰라는 이름으로 제 이름을 걸고 어떠한 모델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제 이어폰이라기보다는 S코리아라는 이제 커스텀 이어폰을 제작하는 회사에서 제작을 할 때 제 모델을 하나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모델군, 프리뷰라는 모델군에 이제 4번 모델과 7번 모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시작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좀 고민 중인데 그 첫 시작을 굉장히 좀 잘 해서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스타일의 그런 장비들, 이런 스타일의 이어폰들이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께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운영진 쪽이 저희 카페에서, 제 카페에서 한번 내용을, 리뷰 올라온 것들과 다른 카페에 올라온 리뷰들을 조금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소중한 의견을 한번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먼저 읽어보면서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프리뷰 4에 대한 리뷰인데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을 하시고 올려준 리뷰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하는 스타일대로 장점과 단점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주신 저희 운영진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제가 한번 장점부터 읽어볼게요. 프리뷰 4 모델입니다. 네, 프리뷰 4 모델은 이렇게 장점을 적어주셨네요. 이어폰이지만 공간감이 참 좋은 것 같다. 아주 감사하고요. 포장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게 보이는 고급진 케이스. 교수님 QC 사인을 보고 신뢰도 만족.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주셨습니다. 참 성능이 굉장히 좋음. 에어팟 프로의 노이즈 캔슬링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여러 음악을 들어보면서 느껴보면 악기 본인의 소리를 잘 내어주는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으셨고요. 해상도가 좋고 고급스러운 소리가 만족할 만했다. 그리고 폼팁 서비스로 주신 거 너무 좋았다고도 해주시고 톤 밸런스가 정말 좋았다. 착용감도 기대 이상. 기본적으로 착용감이 좋고 오버이어 방식인데 가이드 없이도 착용감이 좋아서 만족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장점이 조금 정리돼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단점이 없을까요? 단점이 있더라고요. 단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 피복이 3년 전 알리발 케이블 피복과 동일한 느낌. 여름에 생각보다 불편함. 네. 요 케이블 문제는 그 케이블 내용은 제가 뒤에 정리해서 케이블이 왜 그런 케이블이 선택이 됐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게 그 케이블과 동일한 알리발 케이블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케이블을 못 봤으니까. 하지만 제가 그 케이블을 선택하는 과정이 어땠는지는 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 팁, 이압이 조금 있다. 네, 이것도 제가 그 구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예, 안에가 이제 밀폐가 되는 형태, 안에 레진이 많이 꽉 차있는 형태로 하다 보니, 그리고 이어팁 부분으로 이제 관, 노즐이 이렇게 직접 오는 형식이다 보니까 이압을 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각보다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조금 예상하던 그런 거였습니다. 기본 팁은 고음이 조금 쏘는 느낌이 든다. 요 부분은 약간의 피크가 살짝씩은 있긴 있어요. 근데 조금 쏘게 들렸다면 아마 이어팁이 조금 안 맞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폼팁이나 좀 이어팁 크기를 조금 큰 걸로 바꾸시면 조금 효과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의 귀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팁, 이어 팁을 조금 바꿔보시면 조금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진동판 클릭음이 들린다. 귀 삽입이 누를 때 나는 진동판 따까따까 소리. 네, 프리비4에만 아마 해당될 거예요. 프리비4는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고 다이나믹 드라이버 진동판이 있는데 아까 그 이압이 조금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과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압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눌러 집어넣었을 때 그 진동판이 좀 눌리는 거죠. 이렇게 진동판이 눌릴 정도로 소리가 들린다고 하신다면 지금 이어팁 사이즈가 너무 큰 거예요. 이어팁 사이즈를 한 단계 줄이시거나 조금 작은 사이즈의 폼팁으로 바꾸시면 조금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이어팁 사이즈를 조금 한 단계 작은 사이즈나 폼팁에서 조금 작은 사이즈 폼팁으로 한번 해보시면 이런 소리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폰 헤드폰에서 못 들었던 전원 노이즈가 들린다.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감도 때문에 생기는 건데 뭐 프리비 7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좀 얘기를 해주신 분이 계셔서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의견에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생각보다 저음이 강하다. 싫다고 느낄 정도는 아니지만 팝이나 가요 듣기에는 아주 마음에 든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을 해주는 장점과 단점, 프리비에 대한 여러분들의 솔직한 생각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프리비의 7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평을 해주신 게 있습니다. 프리비 7은요. 톤 밸런스와 해상도가 매우 훌륭하다부터 장점으로 시작합니다. 고음, 저음 부족함 없는 이상적이고 균형 잡힌 소리, 부족함도 과함도 없는 완벽한 밸런스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밝은 성향의 레퍼런스 사운드라는 첫 인상을 받았다. 해상도가 엄청나다는 것과 저음이 풍성하다는 느낌은 아니지만 즉각적인 반응으로 인해 풍성함보다는 단단함이 확실히 느껴졌다. 아니, 그렇죠. 빠른 트랜지언트가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마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반응 사운드에 조금 좋게 들리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음 표현도 시원시원하니 매우 만족스럽다. 소리 자체도 해상도도 분리도도 정의감도 정말 훌륭하다. 감사합니다. 착색이나 특정 영역의 과한 부스팅 없이 음원 그 자체를 충실하게 재생해 주는 게 최고의 매력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단점이 없을까요? 프리비 7에 대한? 프리비 7에 대한 단점도 있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이압이 느껴지는데 귀 아픈 분들은 이 부분을 조금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것도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이압에 대한 부분은 이거에 대한 소개할 때도 조금 얘기했었는데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볼륨이 0인 상태에서도 히즈 노이즈가 조금 들리는데 이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것도 같은 겁니다. 이 히즈 노이즈, 전기 노이즈가 들린다. 이게 기존에는 들리지 않았던 전기 노이즈가 왜 들리냐라는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평을 해주셨고요. 기타 의견은 사실은 없었고 프리비 7이 훨씬 더 좋은 반응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프리비 7과 프리비 4를 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량이 부족한 관계로 오버부킹이 된 관계로 저도 갖고 있지 못하고 모두 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돌아갔습니다. 저도 없어요. 저도 갖고 싶어요. 저도 듣고 싶어요. 그래갖고 매장을 가갖고 제가 전시된 거를 보고 왔다니까요. 그래서 아 이거구나 하고 보고 왔어요. 지금 보시는 그림 사진처럼 아 이거였구나 하고 다시 한번 보고 왔습니다. 오버부킹이 됐던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외에도 이슈가 있었던 게 이제 오버부킹이었고 오버세일링이었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였냐면 너무 단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몰렸는데 이제 클릭을 할 때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 그다음에 이어폰샵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이 동시에 접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케이블 선택, 특히 이제 그 프리비 7 같은 경우 케이블 선택하는 단계까지 넘어가서 이제 뭐 하면서 케이블에 대한 이게 조회가 막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오버세일링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전산상의 오류가 발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몇 분은 지금 물건을 이제 못 받고 계시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드리는 거는 정확하게 기존에 나왔던 거와 동일하게 동일한 패키징에 동일한 스펙에 완전 똑같이 해서 제가 다 청음하고 소리 테스트 다 해서 사인까지 해서 가장 먼저 2차분에서 가장 먼저 그분들한테 물건을 그냥 다
물건이 나오는 즉시로 다 먼저 보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확실하게 약속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오버부킹이 되지 않게, 오버세일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뒤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2차 분에서 설명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프리뷰 7과 프리뷰 4에 대해서 너무나 좋게 평을 해주시고 반응도 해주시고 잘 사용하고 계신다고 해서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슈가 나왔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시간 가져볼까 해요. 첫 번째, 클릭 노이즈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압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요. 프리뷰 7보다는 프리뷰 4에서 생깁니다. 만약에 프리뷰 7에서 눌렀는데 딸깍딸깍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데 BA 드라이버도 그렇게 딸깍딸깍 소리가 들릴 수 있는 환경은 될 수는 있어요. 예, 될 수는 있는데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리뷰 7에서는 그런 게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프리뷰 4에서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 이압이 잘 해소가 안 될 경우, 즉 지금 사용하시는 이어팁이 좀 너무 큰 경우가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쪽만 그렇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불량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사람의 귀가요, 저도 마찬가지고 왼쪽 귀와 오른쪽 귀가 약간씩 구조가 다르고요, 귀 구멍의 크기가 다릅니다. 저도 왼쪽 귀가 잘 밀폐가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 에어팟 프로를 할 때 오른쪽 귀는 중간 사이즈의 팁을 사용을 하고 왼쪽 귀는 좀 큰 사이즈의 팁을 사용을 해야지 귀가 잘 막혀요. 그래서 저도 약간 짝짝입니다. 예, 약간 짝짝이고, 특히 에어팟 프로는 입구의 모양에 따라 좀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그랬고, 귀 속으로 들어오는 애들에서는 그렇게 크게 제가 이압이 달라지거나 하는 걸 못 느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양쪽의 귀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이압이 적당하게 잘 밀폐가 되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너무 과하게 밀폐가 되면서 공기를 밀고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상한 게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좌우의 귀 모양이 달라서 생길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권장해드리는 게 폼팁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폼팁, 메모리 폼팁은 구조에 관계없이 약간 변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와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메모리 폼 팁을 사용을 해서 조금 귀 속으로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팁을 찾으신다면 이런 클릭 노이즈, 드라이버가 눌리면서 생기는 딸깍딸깍하는 노이즈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걸 권장을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전기 노이즈 부분에 대한 이슈입니다. 이 부분은요, 전기 노이즈가 들리는 게 안 들리던 게 갑자기 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프리뷰 4와 프리뷰 7은요, 무대에서 인이어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감도를 굉장히 올려놓은 애예요. 예, 그러니까 적은 전력이어도 적은 아주 미세한 소리라도 되게 좀 크게 들리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도 이제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도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무대에서 이제 크게 나오는 소리, 막 100dB이 넘는 주변 소음이 있는 가운데서도 무대 위에서 쓸 수 있는 이어폰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감도가 되게 높아요. 예, 감도가 되게 높아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평소에 듣던 그 뭐 핸드폰으로 음악을 듣는다면 몇 퍼센트에 놓으셔야지 충분하게 큰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돼요. 일반 이어폰들은 뭐 7, 80%에서 충분하게 크다고 느껴진다면 아마 프리뷰 4나 7은 뭐 3, 40%에서 아마 그 정도의 음압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효율이 한 두 배 이상 더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두 배 이상 더 좋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 기계의 기본 노이즈, 그걸 히즈 노이즈라 그래요. 화이트 노이즈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기계가 갖고 있는 기본 노이즈 또는 전기 노이즈가 들린다는 얘기는 기계가 연결되어 있는 전원 코드, 파워 코드 또는 전원 아답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스위칭 노이즈가 있어요. 띠리띠리리리리리 하는 그런 노이즈가 평소에는 안 들렸는데 이 이어폰을 쓰게 되면 그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감도 높은 것도 있지만 차음이 또 잘 돼서 그래요. 차음이 또 잘 되니까 주변 소리가 더 잘 안 들린 상태에서 감도가 올라가 있으니까 아주 미세한 그런 잡음까지도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기계에 대한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은요, 이 이어폰을 빼서 다른 조금 좋은 뭐 노이즈가 좀 적은 그런 플레이어 또는 덱 이런 걸 사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면 노이즈가 안 들리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제 그 이제 리뷰를 준비하고 있는 SE180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가 들리냐면 곡 선택할 때 스크롤 다운 이렇게 하거든요. 예. 스크롤 다운하고 곡 선택하고 곡 넘기는데 그 곡 넘길 때 아주 미세한
끼리끼리끼리끼리끼리끼리 하는 소리가 들려요. 예, 이 이어폰에서는. 다른 이어폰에서는 안 들려요. 예, 다른 이어폰에서는 안 들리는데 이 이어폰에서 그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조금 민감하게 만든 이어폰이어서 생기는 현상이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전기 노이즈가 계속 난다면 어느 장비에 연결해도 동일하게 계속 난다면 그러면 장비의 문제가 맞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장비에 연결했을 때만 전기 노이즈가 나고 다른 데 연결했을 때 전기 노이즈가 나지가 않는다. 뭐 히스 노이즈가 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단순하게 감도가 너무 높아서 생기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비, 그러니까 이어폰이 되게 감도가 좋고 레벨을 다 끌어올려서 듣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케이블 매칭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케이블이 왜 이렇게 매칭이 됐는가. 예. 많은 분들이 뭐 어떤 분들은 뭐 프리비 7에 들어간 케이블보다 프리비 4에 있는 케이블 더 좋은 케이블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프리비 4에는 왜 이런 케이블을 사용을 했느냐, 프리비 7에 들어간 케이블 같은 거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다른 분들은 뭐 구리 케이블로 하면 안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요 제품을 만들 때 제가 시제품이 나오고 나서 시제품을 처음으로 하면서 들렸던 이슈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음에서 고음 드라이버에서 10kHz 이상, 10kHz 이상에서 약간 조금 거칠게 들리는 그런 약간 스파이크 같은 느낌의 소리들이 살짝 있었어요. 10K 이상, 예, 그 정도에서 8K, 10K 이상에서 그런 소리들이 조금 있어서 제가 듣는데 그 부분이 조금 그 좀 거칠게 들리는, 예, 그런 게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 에스코리아 측에서 이어팁과 케이블을 바꿔가면서 좋은 매칭을 한번 찾아보시죠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어팁도 계속 바꿔가고 케이블도 계속 바꿔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팁을 바꾸면서 그 고음 부분에 그런 게 조금 덜 들릴 수 있는 그런 기본 이어팁을 찾았고요. 다른 기본 이어팁 말고 폼팁에서 찾지는 않았어요. 폼팁이 기본 이어팁은 아니니까. 실리콘 팁 중에서 가장 그런 고음에서의 그런 게 좀 덜 들리는 그러면서 착용감이 괜찮은 이어팁을 먼저 찾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케이블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한 10종류 정도의 케이블을 좀 주고 그 종류 중에서 바꿔가면서 했습니다. 한 절반 정도는 구리로 된 거였고 절반 정도는 이제 은도금으로 돼 있는 애들을 주셔서 거기서 이제 계속 바꿔 끼면서 소리를 들어본 거죠. 그래서 제가 들었을 때 프리비 4에서의 갖고 있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케이블을 찾은 게 지금의 그 케이블이에요. 예, 약간 여러분들 뭐 알리발 약간 그 꼬임이나 뭐 피복이 약간 그런 제품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그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소리만 들었어요. 프리비 4에서 들었을 때의 프리비 4의 단점을 최대한 가릴 수 있는 그런 케이블을 찾아서 매칭을 해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매칭을 이렇게 한 것이고. 프리비 7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프리비 7도 들었을 때 중고역에서 있는 약간의 고역이죠. 대부분 고역에 있는 약간의 단점을 조금 이렇게 좀 해결할 수 있는 케이블이 없을까 해서 계속 바꿔본 거예요. 계속 바꿔보다가 지금 매칭되어 있는 그 케이블이 프리비 7과의 매칭이 가장 좋은 프리비 7의 단점을 좀 가려주는 그런 케이블인 거예요. 그래서 그 케이블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블이 뭐 비싸서 이 케이블 레벨이 더 좋아서 한 게 아니라 프리비 4가 갖고 있는 단점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케이블, 프리비 7이 갖고 있는 단점을 커버해 줄 케이블, 프리비 4의 소리를 더 올려줄 수 있는 케이블, 프리비 7의 그 장점을 더 키워줄 수 있는 케이블로 찾아서 매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점을 가려주고 장점을 부각시켜 줄 수 있는 케이블로 사실은 저의 귀에 맞춰서 찾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케이블 매칭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의도한 바가 있어서 뭐 그렇게 한 거지 뭐 이게 단순하게 이게 고가고 이게 저가여서 이렇게 매칭했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마진을 뭐 많이 남기기 위해서 뭐 했다 뭐 그런 것도 전혀 아니에요. 예, 그런 것도 전혀 아니고 저는 가격도 모르는 상태에서 케이블만 놓고선 매칭해서 듣다가 가장 밸런스가 잘 정리되는 그런 케이블을 선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추가 분량을 바로 하려고 합니다. 동일하게 이제 100대하고 50대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 잘 해주셔서 바로 만들고 있고요. 이 제품은 지금 준비되는 시점은 8월 말경이 될 것 같습니다. 20일부터 30일 사이, 그러니까 25일 정도로 예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하면 8월 20일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안 그러면 25일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동일하게 100대와 50대를 할 예정이고요. 그 전에 미리 아까 오버세일링 되신 분들은 그 전에 뺄 수 있으면 최대한 먼저 해서 먼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버부킹이 이번에 오버세일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는 네이버가 아닌 이어폰샵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스토어와 이어폰샵을 둘 다 하지 않고요. 이어폰샵 스토어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배송과 제품의 뭐 이 모든 그 배송부터 시작해서 제품 판매 이런 것들은 이어폰샵의 한 곳에다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폰샵에 샵에다 연락을 하셔서 배송 문제라든지 뭐 제품 교환이라든지 뭐 이슈에 관련된 것은 전부 다 이어폰 샵 쪽에다가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요. S코리아는 이제 제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의 전화를 받아서 이렇게 대응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잘 모르세요. 잘 모르시고 S코리아는 제가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해서 만들어 주신 것 뿐이지 전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예, 잘 모르시니까 S코리아는 그냥 잘 만들어 주세요 하고 응원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어폰 샵 쪽에서는 이제 판매되고 이제 반송되고 배송되고 여러분들 이렇게 뭐 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거를 이제 이어폰 샵 한 군데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송을 이제 못 참으시고 이제 오셔서 매장에서 이제 그 받아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매장에서 받는 것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물건이 이제 조금 수량이 조금 잘 안 맞는 경우가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요. 현장에서는 그 이어폰 샵에서는 물건을 사거나 물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건을 살 수 있는 시기는 이번에 2차 분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일반 판매는 시작하겠습니다. 물건이 있을 경우. 하지만 일반 판매는 그 전에까지는 안 하고요. 그 이번에 2차 분 할 동안에는 무조건 온라인상에서 판매, 그 다음에 온라인상에서 배송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온라인 판매, 온라인 배송. 그러니까 이어폰 샵에서는 소리는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프리뷰 7, 프리뷰 4를 들어볼 수는 있지만 구매 못하고요. 구매는 언제 된다? 2차 분까지의 공동 구매가 끝나면 그 뒤로부터는 정상 가격에 구매가 가능한데 조건은 물건이 남아있을 경우. 네. 물건이 남아있을 경우. 자, 그리고 또 궁금하신 게 이게 끝나고 나서면 이 제품은 아예 생산이 안 되는 겁니까? 생산을 합니다. 대량으로는 하지 않고 소량으로 해서 일정 소량의 제품이 이어폰샵에 계속 남아있을 예정입니다. 거기서 계속 이어폰샵을 통해서 판매가 될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 카페에서도 이 제품은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물론 그 링크는 이어폰샵의 링크와 동일한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동일하게 이어폰샵에서 구매하거나 제 카페에서 구매하거나 동일하게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반 구매도 가능한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물어보시죠. 프리뷰 4, 7 나왔으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면 계속 뭐 7이 9이 되고 11이 되고 13이 되고 올라갈 수도 있고 4는 3가 되고 뭐 5가 되고 6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은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에 이번에는 똑같은 사운드에 똑같은 그런 걸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조금의 사운드를 좀 달리하고 그리고 뭐 구성도 조금 달리해서 조금 캐릭터가 4에 대한 캐릭터가 있고 7에 대한 캐릭터가 있듯이 캐릭터를 조금 갖고 있는 그런 다른 제품, 파생 제품들도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어느 게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성격은 되게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4와 7이 다르듯이. 예, 4와 7이 다르듯이 다른 제품이 나온다면 걔네들도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제품들도 생길 것 같고요. 아닌 제품도 생기겠죠. 하지만 4에 대한 가치와 7에 대한 가치가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저는 뭐 다음 작품을, 다음 거를 만든다면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4에 대해서 4나 7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 소장하고 있는 거에 대한 가치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고요. 저는 대량 생산을 해서 많은 분들한테 많은 것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못할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게는 좀 힘들 것 같고 왜냐하면 제가 전량 다 QC를 합니다. 전체 다 QC하고 전체 다 사인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체 다 그렇게 하려면 대량 생산은 못하고요. 소량 생산에
조금 저렴한 것보다는 조금 금액대가 살짝 있는 그런 제품들만 조금 생산을 해서 제품으로 나올 그런 예정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프리뷰4와 프리뷰7이 어떻게 런칭을 해서 지금 어떻게 왔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께 프리뷰4와 프리뷰7을 이렇게 많이 성원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영상을 꼭 찍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리뷰4와 프리뷰7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저도 너무 기쁘고 힘이 나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좋은 소리를 여러분들께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저 김도헌, 저 프리비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여러분들과의 이 약속은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명하고 좋은 생활, 그렇죠? 예, Hear smart, think smart, live smart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스마트하게 현명하게 잘 듣고 잘 현명하게 생각해서 현명한 음향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저 그리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영상과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비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